제 친구 중에도 약간 얼굴 강낭콩처럼 배어있는 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한쪽으로 높였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를 낳기 전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막상 키워보고 이렇게 구성을 만져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렇다면 실제로 아기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례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오, 그때 신랑이랑 둘이 부여잡고 울었어요. 병원 가도 병원에서 그냥 태열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다 뒤덮였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근데 베개 바꾸고 나서는 바로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때 그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서 신랑이랑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태열이 심했던 첫째 이환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주부 한정현 씨. 펴놨더니 너무 납작해진 거예요. 지금은 이쁘지 않나요? 조상이. 굉장히 보이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뒤통수 눌리면 굉장히 속상해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첫째 두상 예뻐진 것도 되게 자랑하고 다니고요. 만족해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뼈는 얇고 말랑말랑해서 아기를 눕혀 키우는 보육 자세 시 머리 방향이 한쪽으로 장시간 유지되면 머리뼈 속의 무거운 뇌가 뒷머리뼈를 압박하여 조금씩 머리 모양이 납작하게 변하게 된다. 이 아기 전용 베개는 일반 베개에서 발생하는 아기의 뒷머리 압력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성장기 아기의 머리 모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했다. 일반 베개와 아기 전용 베개를 사용해서 5시간 동안의 변화를 체크해 보았다. 일반 베개를 사용했을 때는 5시간 동안 5번 깨어났는데 아기 전용 베개를 사용하자 5시간 동안 2번 깨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확실히 아기가 편안한 것 같고요. 잠을 푹 자는 것 같아요. 일반 베개 쓸 때는 아기가 잘 울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국민 아기 베개 지오필로우는 정부 공인 인증 시험 기관인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KC 안전 인증을 획득했고, 까다로운 일본 방적검사협회에서 진행한 진드기 기피율 검사에서 98.2%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잠든 영유아는 약한 압력에도 호흡곤란 상태가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깔리거나 질식사하는 경우가 뜻밖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아기를 엎드려서 재우거나 한창 뒤집기를 하는 시기에 조심해야 할 유아 질식사 예방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유아 질식사의 원인을 분석,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아기 전용 베개는 아기의 뒷머리와 목 체형에 따라서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에어메쉬를 단계별로 디자인한 특허 디자인이다. 아기 전용 베개는 아기의 체형과 머리 크기를 수학적 통계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기의 상단부와 목을 받치는 부위의 높이와 각도를 최적화하여 디자인했다. 아기 전용 베개는 오울 국산 원자재로 국내에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발송하기 전 베개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지, 베개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베개에 이염이 있는지 하나씩 전수검사하여 베개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육안검사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최신 장비를 통한 베개 속까지 검사하여 베개 안의 이물질 여부까지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